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소위 최태원 이혼 소송을 담당한 2심 판결문의 키워드가 뭐냐? 그냥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전부가 다 거짓말이란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부가 다 거짓말이란 겁니다. 그게 판결문 전문을 제가 읽어보고 내린 건 키워드가 그냥 전부가 다 거짓말이다. 그럼 그거를 어디서 듣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사저널 USA, 시사저널 USA에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뭐 과장하거나 이런 건 없고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은 그게 다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보면은 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 있음,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여기 이제 총론 이렇게 나옵니다. 2016년에 만났고 2006년에 만났고 최태원 회장은 2009년부터 알게 됐다 하지만 2006년부터 만났고 부정행위는 2009년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 2016년에 혼외자가 나왔고 2011년에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에 지금까지 부부관계, 법적인 부부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사이에 2009년도에 유방암 판정받고 절제술을 받았고 그 사이에 2011년도에 임파선에 전이가 돼서 또 수술을 받았고 여기 보시면 판사가 참 대단합니다. 노소영은 2009년 5월경 유방암 판정을 받고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이후에 상당기간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최태호는 그 시기에 김희영과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노소영이 2015년 12월 29일 무렵에 최태원이 노소영의 동의 없이 세계일보에 내년들과 혼외자가 있고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에 현재까지 김희영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최태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노소영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판사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이번에 저도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며 정확하게 사건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기자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고 최태원은 노소영 및 자녀들에게 혼인관계에 관한 중대한 사정인 김희영과 혼외자의 존재 등에 관하여 맹백한 거짓말을 하였거나 이 사건 소송 과정 및 1심 정인 신문 과정에서 맹백한 거짓말을 하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하고 있는 최태원이 제기하고 있던 주장이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 의문마저 제기하게 된다. 맹백한 거짓말, 근본적인 의문,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1심 판결에서 한 법정 증언이나 2심 판결에서 이런 최태원 회장이 한 법정 증언이나 주장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맹백한 거짓말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이제 편지가 두 통. 2013년 11월 24일 날 감옥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 2014년 1월 7일 날 한 달 반 이후에 최윤정과 큰딸 둘째 최민정에게 보낸 메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물이 됐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기가 이혼하게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2013년 11월 24일자 감옥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에 따르면 노소영은 이렇게 주장한다. 최태원 자신이 직접 쓴 편지에 명백히 기재된 바와 같이 최태원의 계획에 따라
김희영이 2008년 6월 무렵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2008년 11월 무렵에 이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최태원과 김희영은 늦어도 2007년 무렵부터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인 거죠. 2007년 무렵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파트도 여러분들 돈을 벌게 해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07년부터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2007년 8월 달에 이혼을 요구한 거고 2008년 1월 달에 반포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해준 거고 2010년도에 팔아서 8억 5천 정도 챙기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측은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태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수감된 상황에서 김희영 및 혼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앞뒤 설명 없이 모두 자신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편지에 쓴 것뿐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김희영의 2008년 6월 이혼 과정에 개입한 바도 없고 최태원과 김희영은 2009년 초무렵부터 연인관계가 됐다.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판사 일도 아주 재밌겠네요. 이 거짓말한 걸 다 찾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핵심은 최태원 씨는 2009년부터 내 사람 만났다. 2008년도에 김희영이 이혼하는 것을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노소영 씨는 뭔가 하니까 무슨 말이냐. 2007년부터 2006년에 만났고 2007년부터 부정행위를 했고 2008년도에 김희영이 전 남편과 이혼하는데 당신이 개입해가지고 이혼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맹백한 거짓말이라고 이러면서 다 예, 법정의 증언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고 피고 주장에 관한 구체적 검토. 최태원이 2013년 11월 24일에 작성해서 노소영에게 보낸 증거물 자필 편지 기조 내용에 따르면은 김희영이 전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최태원이 김희영의 이혼을 계획한 다음에 김희영으로 하여금 이혼 청구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고 나아가 혼외자까지 나도록 시키는 등 최태원이 혼인관계를 존중하고 있었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판사들이 이렇게 행량 같은 걸 정할 때 계획적 행위하고 우발적 행위를 굉장히 다르게 아마 판결할 겁니다. 이 김시철 재판장 외 두 분의 부장판사는 김희영 씨의 이혼 과정에서도 최태원이 직접 여러분들 관여해가지고 이혼을 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소영 측의 주장인 것이고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전반적인 키워드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제 보시면은 두 통의 편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두 통의 편지. 자녀들한테 보낸 2014년 1월 7일자 자필 편지 감옥에서 그다음에 2013년 11월 24일자 편지. 이 편지에 대해서 최태훈은 별다른 생각 없이 혹은 무심코 편지를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재판장은 무심코 작성한 것이 아니고 최태원의 입장에서 노소영과 자녀들에게 김희영과 혼외자의 존재 등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한 다음에 미리 생각해둔 계획에 따라서 11월 24일자에 노소영의 편지를 보내고 한 달 뒤에 최윤정과 최민정에게 자필 편지를 보낸 것이다. 계획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획적인 행위였다. 그러니까 본인이야 뭐 그런 생각 안 가지겠지만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파렴치하다는 것입니다. 원고 이 최태원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2008년 6월 김희영이 전 배우자와 이혼했고 2008년 6월 이전부터 김희영과 이미 부정행위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원고와 김희영 사이의 부정행위 시점 내지 양상 등에 관하여 원고는 2008년 6월 무렵에 이루어진 김희영의 이혼 과정에 실제 개입한 바가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재판장이 굉장히 높게 본 것 같아요. 뭐를 중요하게 본 거 하니까 최태원이 김희영의 이혼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개입했다는 부분을 굉장히 높게 본 겁니다. 이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최태원 측은 절대 이런 거 계획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명백한 거짓말이 세 번 나옵니다. 최태원은 김희영과 2009년 초경부터 연인관계에 대했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걸 1심과 2심에서 계속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이 명백한 거짓말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2018년도에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기는 김희영의 이혼관계 이혼 상황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없다는 주장의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건 역시 명백한 거짓말에 해당한다. 최태원이 2013년 11월 24일 노소영에게 편지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와 김영사의 부정행위 시점 내지 양상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이 명백한 거짓말에 해당한다. 전부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름 줄 꺼놓은 게 봐. 명백한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말 참 여기 보시게 되면 허위 진술, 명백한 거짓말, 수년간 혼인생활 하여온 배우자인 노소영에게 명백한 거짓말을 하였고 이런 명백한 허위 내용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사전에 계획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한 달 반 간격으로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최태원은 2012년 무렵에 혼외자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찾아온 자녀들에게 그것은 헛소문이다. 아버지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외도 문제가 거론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다. 절대로 혼외자가 없다 등 배우자인 노소영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상당한 기간 동안 김희영과 혼외자의 존재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기를 가지고 옥중에서 2013년 11월 24일자 옥중 편지로 노소영 관장에게 보내고 한 달 반 간격으로 2014년 1월 7일자에 두 딸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거를 밝힌 겁니다. 자녀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우는 이 사건 소송 외에 1심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이 옥중에서 보낸 두 통의 자필 편지 내용이 거짓말이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자녀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최태원에 대하여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은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저는 뭐 재산 분할 문제는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면서 생각보다 참 하치네요. 생각보다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퍼플렉스 대한테 물어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문에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 것은 판사들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의 이례적 표현 김시철 부장판사는 명백한 거짓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 일체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혼소송에서 보기 드문 강도 높은 비판으로 평가됩니다. 신뢰도 문제. 판사는 최태원 회장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노소영 관장에 보낸 편지 내용이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최태원 회장의 주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판결문은 최태원 회장의 행위를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도적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K 측의 반발. SK 측은 이러한 판결이 편파적이고 감정적이며 일종의 도덕 재판으로 몰아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판결문 전문을 안 읽어봤을 거예요. 저처럼 꼼꼼히 읽어보게 되면은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감정적인 판결이니 편파적인 판결이니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사례는 법정에서의 진실성과 도덕성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방송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글 같은 걸 검색해 보시면은 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판결문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다가 야 이거 뭐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키워드는 그냥 명백한 거짓말인 겁니다. 판사들이 전혀 최태원 씨의 그런 진술이나 증언이나 주장을 다 그냥 거짓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무튼 말이 안 나오네요.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공유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전문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열 새 주제 준비해가지고 4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